오늘은 자골신경통과 각종 통증질환의 특효제로 쓰이는 천리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리향은 박꽃나무과로 꽃이 피게 되면 꽃향기가 천리까지 간다고 할 만큼 매우 좋은 향기를 가졌다고 해 천리향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남부지방이나 제주도 일부 섬지역에서 자생하는 키 작은 나무로 방 그늘에 습한 곳에서 주로 서식합니다. 이명으로는 선호향나무라고 부르고 자주 접하는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관상가치가 크고 공원 및 관공서 등에서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 천리향은 금목서의 말리향과 비견되는 식물이고 바람이 불면 멀리서도 향기를 알아볼 정도로 은은한 향이 고샘을 자극해서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꽃향이 극에 달하면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사방을 기분 좋게 진동시켜 그 향을 맡아보지 않고는 논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봄 기운에 잘 어울리는 꽃이기도 하며 꽃을 채취해 신혼부부방에 넣어주면 좋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가끔 신혼방에 이 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부부애가 좋아지고 돈독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꽃을 따서 두세 개 정도 호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면 향수처럼 몸에서 좋은 향이 나고 뜨거운 물에 한 줌 정도 풀어서 좌욕을 하면 노인내와 잡내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거북함을 주어 입냄새를 풍길 때 천리향을 다려서 입가심으로 가글을 하면 구취를 없앨 수가 있으며 더불어 치통이 심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천리향 추출물을 이용해서 향수로 만들어 사용 중에 있기도 하며 차량용 방향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보통 꽃은 3-4월에 개화를 시작하고 둥근 씨앗 속에는 어느 정도 독성과 마취 성분이 있으며 5-6월에 익는 열매는 붉은색이며 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나무 잎은 가죽질로 두텁고 가장자리는 매끄러우며 상록성 나무로 사계절 푸르른 모습을 보여주어 사람들에게 널리 사랑받는 나무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백색꽃의 상서로운 향기가 난다는 백선호향나무는 겨울철에 특히 인기가 많은 식물로 생울타리용으로 심기도 합니다. 천리향은 뿌리와 나무 껍질, 잎을 주 약재로 사용하고 지혈과 백일에, 거담 해독, 강심, 타박상, 만성 피부질환 등에 고루 처방됩니다. 또한 전초에는 마취 성분이 있어 관절염과 신경통, 허리통증, 두통, 통풍, 천연두 사교상 등에 사용을 합니다. 항암효과도 있어 특히 유방암에 치료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복통과 위장염, 인후염의 특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천리향 전초에는 다프네틴과 글루코시드가 함유되어 있고 지상 부분에는 움벨리페론, 뿌리에는 다프네오론 등이 들어있습니다. 이중 양리실험에서 토끼에게 천리향의 다프닌을 내복시키면 혈액의 응고성이 저하되고 2-3일 동안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성은 저하되고 인자의 활성은 하강시켜 혈전과 피의 응고로 생기는 병을 치료하는 한약재로 쓰입니다. 하지만 천리향은 강력한 발포제가 되어 과다 복용하면 구토와 어지럼증, 혈변 등의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몸에 완전히 흡수되어 중독이 되면 체온 상승과 흥분, 맥이 빨라지면서 호흡곤란을 일으켜 결국 허탈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천리향은 수면효과와 마취작용이 있다 보니 취침하기 전에 복용하면 잠을 잘 청하게 해주고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과 치질, 임요작용, 소변통 등에 좋은 효능이 따릅니다. 임상보고에서는 자골신경통에 매우 유효하다는 실험 결과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자골신경통은 요통과도 서로 혼동되어 쓰이는 경우가 허다한데 요통은 허리에 국한되어 아픈 경우를 말합니다. 좌골신경통은 허리나 엉덩이에서 시작해서 다리로 뻗치듯이 전반적으로 아픈 증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발과 종아리에서부터 엉덩이와 허벅지, 등 쪽이 심하게 저리고 욱신거리는 통증이 있다면 좌골신경통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좌골신경통은 40-50대에서 발병 빈도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키가 크면서 흡연자 및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좌골신경통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는 육체노동자와 직업 운전수에게서도 좌골신경통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천리향은 좌골신경통 임상보고에서 93명의 환자를 치료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완치가 21차례, 호전이 44차례, 무효는 28차례로 대체적으로 좋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일부 환자에게는 복용 후에 현기증과 입안이 쓴 증상, 그리고 위에 불쾌감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2-4시간이 지난 후에는 자연히 소실되었습니다. 좌골신경통에는 꽃과 잎을 건조시켜서 3-5g의 물 500ml를 넣고 다리맥을 반으로 나누어 아침과 저녁으로 복용하면 됩니다. 만약 1차로 치료를 경과해서 별다른 효과가 없으면 복용을 중지하고 병이 오래된 환자는 2단계에 걸쳐서 치료를 실행하면 됩니다.
뿌리는 잘게 직지어서 즙을 낸 후에 목안에 흘려 넣으면 됩니다. 또한 잎을 다려서 먹으면 숨이 가쁘고 기침이 나오는 증상과 천식, 가래를 사기는 작용이 있어 평소 가래가 목에서 많이 쌓일 때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꽃을 채취해서 꽃차를 달여 마시면 머리와 눈이 굉장히 맑아져서 두통이 걸리지 않으며 비염과 축농증에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천리향의 모든 전초에는 혈액응고를 막는 효과가 있어 당뇨가 있거나 배가 몹시 아픈 증상 또는 위염과 장염이 아주 심할 때 복용하면 효력이 강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천리향은 모든 부분을 약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꽃은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말려서 2-3g을 차로 우려 마시면 됩니다. 잎과 줄기 및 껍질은 5-7g을 물에 오랫동안 달여서 하루 2번 복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분말가루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말리지 않는 생화를 채취해서 상처나 출혈이 있는 곳에 직지어 피부에 바르기도 합니다. 술을 담궈서 마실 경우에는 꽃이나 가지를 잘라서 6개월 정도 숙성시킨 후에 소주잔으로 하루 반잔 정도 마시면 통증이 모두 소멸됩니다. 천리향은 마취 성분이 들어있어 내복 시에 주의를 해야 하고 지나치게 많이 복용하면 부작용이 따르게 되니 용량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특히 씨앗에는 독성이 매우 강하니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먼저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